자, 됐어? 네. 아, 빨리빨리 해야지. 늦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오늘 테스트 한번 빨리 보고 가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번, 우리 국회 배웠었던 것이 지난번에 생각나 안 나? 생각나지? 어, 생각나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자, 어딨어? 잘 붙이고, 풀, 그렇지? 응. 잘 붙여야 돼. 자, 채점 안 했지? 응. 선생님하고 같이 넣은 선생님도 갈게. 다음 채점 줄 테니까. 자, 1번 보면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거잖아. 그제 이 내용이 뭐였어? 자,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운동하라고, 그지? 조언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다?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 뭐, 근데 사실 그렇게 쉽게 잘 운동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 어, 환경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 자, 봐봐. Experts advise peopl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or walk or bike to work. These are good strategies. Climbing stairs provides a good workout, and people who walk or ride a bicycle for transportation most often meet their needs for physical activity. 이렇게 나왔지? 근데 그러나 그러나 그 다음 얘기 뭐가 나오냐면 few people would choose 어, 선택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to walk or bike on roadways that lack safe sidewalks or marked bicycle lanes. 이렇게 이런 표시 없고 이런 길에서 자전거 타거나 걷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했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 없을 거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였어? 어, 마지막 중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웃에 사는 사람이야. Safe biking과 walking lane에 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리고 public parks and freely available exercise facilities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요 use them often 그들을 자주 이용하게 되지. 그래서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환경들이 그들의 육체 활동을 일으켜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좀 이런 위험한 데 있는 사람들은 운동 잘 안 할 텐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운동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나 하고 뭐가 들어가겠어? 1번 해석한 것들이다. 해석한 것에 1번 Few people 답지 있으니까 좀 이따 채점하면 돼. 그지? 니나 보면 돼. 확인만 하자. Few people like to exercise 뭐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부정하라 그랬어. 어. 그 얘기 아니지? Many people prefer to ride a vehicle.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타는 것을 좋아한다. 4번, 3번 The surroundings of many people interfere with such choices. 자, 많은 사람들의 환경들이 interfere with라고 하면 되죠? Interfere with 같은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야. Interfere with가 방해하다야. 나한테 방해하다. 그러한 선택들을 방해합니다. 그러한 선택들이라는 거 위에 보여서 자전거 타고 걷고 하라는 거지. 환경이 방해한다 그러던 사람들. 3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4번은요. The surroundings should not prevent people from walking out. 환경이 should not prevent 막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운동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환경이 막아서는 안 된다. 어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는 it is desirable 뭔가 바람직하다. 뭐가 to exercise 운동하는 것이 인도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뭐 때문에 외부 환경이 그지 주변 환경이 is not 좋지 않으니까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다. 다음 뭐가 있어? 3번이 좋겠지. 내용 이해하면. 그치?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해석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각 문장 성분 분석하라고 했죠? 요거. 오늘 조금 있다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 3번 문제부터 볼까요? 3번 문제의 내용은 뭐였더라, 우리? 3번 내용의 문제는 Remember, 기억해라. If you've never failed, 네가 한 번도 실패한 게 아니면 아, 해보지 않았으면 You've never lived. 너는 산 게 아니다. If you don't succeed, you are running above average. 대충 평균 주변에서 놀고 있는 거야.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person and the achiever. 뭔가 이룩한 사람과 평균적인 사람 사이에서의 차이는 뭐다? 차이는 뭐다? 무슨 얘기 들어가야 돼? 배웠잖아. 했잖아. 어.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실패를 경험 삼아 뭔가 배우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때때로 you will be 넌 이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가잖아. 그럼 1번. To reflect on why he or she failed. 이거 뭔 뜻이야? Reflect on 하면? Reflect는 뭔 뜻이? 반영한다. 그치? 근데 내가 생각을 이렇게 계속 반영해 보면 심사숙고가 되는 뜻도 돼.
그래서 뭐야? 왜 그날 그녀가 실패했는지를 자꾸 되새겨본다? 그런 거 될 수 있나? 왜 실패했을까를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지? 2번, How to look at and respond to failure. 방법이야. 어떤 방법? 바라보고 반응하는 방법이야. 실패. 실패를 바라보고 실패에 반응하는 방법. 답이 될 수 있나? 그렇지. Not to regret having failed. 한 뭐야? 실패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 Regret은 뜻 후회하다. 그러니까 not to regret 하면 후회하지 않는 것. Having failed.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 4번은 whether 문득. 어머인지 아닌지. Each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a mouth. 이런 표현 알아? 실버 스푼 in a mouth. 입에 실버 스푼을 갖고 태어났어. 이게 뭐야? 요즘 얘기하는 금수저야. 은수저, 금수저, 은수저. 라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야. 각 사람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아닌가? 뭐 실패의 성공이다? 이것도 아니지? 실패의 성공이다. 5번은요. To look upon failure as success. 자, look upon A as B. A를 B로 보다야 실패를 성공으로 바라보는 거야. 답 뭐겠어? 실패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뭐 2번이 되겠죠.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문장 성공 요거 2번 있죠? 그죠? 요거 꼭 잘 보셔야 돼요. 줬어?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Few people, 거의 없어요. Came, 왔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Few는 부정이라고 했어, 지난번에? 왔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To my party, 나 파티에 왔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요, was a man,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었어? A few words, 그러면. Few words니까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야, 역시. 이해가지? 이런 거 해석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또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It is always the achievers in life who 하고 가지? 이거 강조구문으로 니네가 볼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거를 가주어 징조로 볼 수는 없어요. 가주어 징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항상 이룬 사람들이다. 삶에서 어떤 이러한 이룬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그것을 가리키는 거는 사물이죠. 근데 여기서 어치벌 이런 사람이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게 가져 이게 이시고 이게 이 가져진조가 아니지. 너 아까 얘기했잖아. 가져진조가 아니지. 그지? 이거는 그냥 관계대명사로 보기에는 그래요. 관계대명사로 그냥 보기에는 이시 애매해져. 그래서 강조구문 되었지. 강조구문 알아? 그래서 it is 대신한 사람이 된 후. 그래서 그 어치벌을 지금 강조하는 거야. 그럼 해석 한번 근데 We'll look at failure. 실패를 볼 것은 바로 항상 인생에서의 성취자들이다. 즉 인생에서 항상 성취하는 사람들이 볼 거다. 뭘 봐? 실패를 as lessons, 교훈으로 바라볼 거야. Learned니까 배워진, 학습되어진 그러한 교훈으로 볼 거야. 그리고 나서 만들 거야. 요거는 요쪽이란 거겠지? 볼 거고 만들 거야. 그 필요한 어저스먼트를. 어저스먼트 하면 조절, 적응 이런 뜻이지. 조절을 할 거야.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뭘 보장해? 대리하는 거야. 대리하고야 Those mistakes. 그러한 실수들이 will never happen again. 결코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조절을 할 거야. 그런 사람이 바로 항상 인생에서의 성취자이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알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됐어? 한번 봐봐. 어디 한번 보자. 우리 얘기 왜 틀렸지? 글을 설명해서 문제를 그렇게 내겠지. 글씨 뭐 예쁘게 좀 썼으면 좋겠어. 다른 문제 되게 중요해.
지 글씨 이거 인프주 쓰지 말고 적어서 말이야, 알았지? 33번 알찾이 맞니? 네. 지난 차례 32번까지 했지? 33번 차례야.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를 원하면 뭐를? What you write? 네가 쓴 것을. 여기 해 목적어 되겠죠. 네가 쓴 것을, 네가 쓴 것을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write it. 여기서 뭐라고 했어? write it. 그것을 써라. 뭐야? 명령문이지. 이거 바로 뭐야? 명령문도 썼잖아. 선생님 머리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어?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필자에 주정이 확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주정일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Write it in spoken language. 상관없네. spoken language니까 뭐? 말로 하는 거. 구두의 언어로 그것을 써. 그렇죠. 이해 갔어? 응. 너무 이런 거 다 너무 필기한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용을 자꾸 잡는 거에 집중해야 돼. 어, 필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필기하느라고 설명을 놓치면 안 되고 알았지?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자, 뭐라고 그랬냐면 뭔가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와 뭔가 글을 쓸 때 뭔가가 나가오게 되는데 그들은 글을 어떻게 쓰냐 하면 그들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쓰는 다, 언어랑은 다른 언어로 글을 써. 그런데 글을 쓸 때는 좀 구두의 말보다는 뭔가 좀 딱딱한 문어체 글을 쓴다는 거지. 그러나 만약 네가 원하는 뭘 원해? 사람들이 네 글을 보고 네가 쓴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면 뭐라고? 말할 때 쓰는 언어로 쓰라. 글 쓸 때 쓰는 언어로 힘들게 어렵게 쓰지 말고 편안하게 좀 쓰라. 이런 얘기겠죠. 이게 포인트죠. 이거 주제하겠어. 글을 쓸 때 편하게 글 써라. 이렇게 되거든요. 말하는 언어로 스포큰 랭귀지를 사용해라. 그 다음 좀 더 볼까요? Written language는요, 바로 언어도 Written language는요 is more complex. 더 복잡해요. 그 다음에 컴마치 고리치.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그것을 더욱 일로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뭐야? 어? 아이씨 그거지. It의 다목적어 질문. 요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요까지 봐야 돼. 그것을 더 많은 일로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to read. 읽는 것을 일로 만들어 버려요. 리틀 랭귀지는요 더 복잡해 갖고 그것이 뭐냐 하면 글 읽는 자체를 더 힘들게 만든다. 알겠지? It's also 그것은 또한 more harmful. more formal. 더 formal한데 formal은 형식적인 형태를 갖춘 형식적이고 and distant은 뭐야? 거리가 있는 먼. 그 먼다는 건 거리가 있는 거야. 그건 좀 뭔가 공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래서 거리감도 좀 있고 이렇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또 이렇게 말하지. 관계적으로. 그리고 그것은요 만들어야 뭐를요? 독자들을 만들지. 독자들이 뭐하게 만들어? 루즈하게 만들어. 이걸 왜 동사 원형 나왔지?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 목적어, 얘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 나오잖아. 그것이 또 만들어요. 독자들을 잃게 만들어. 뭘 잃게 만들어? Attention. 관심, 주의, 집중 이런 것들을 잃게 만들지. 그러니까 글이 너무 어렵게 쓰여 있으면 읽다 보면 자꾸 집중력도 잃게 되고 읽기 싫어진다는 얘기잖아. 거리감도 생기고. 됐지? 그래서 이제 결론이 또 한 번 정도 더 나올 것 같기도 하죠. 이쪽인데 이제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쪽이다. 또 다시 아까 전에 명령문에서 뭐야? 글을 스포큰 랭귀지로 써라!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치? 그 다음 좀 더. You don't need complex sentences. 너는요 필요 없어요. 복잡한 문장이 필요 없어요. To 뭐 하기 위해서? Express ideas.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장이 필요하진 않아요. Even when 하면 어떻게 쓸까? Even when은 항상? 그치? 아 잘했어. 뭐야? 뭐뭐 할 때 조차도 항상 조차도까지 이분에는 항상 나오면 뭐뭐 할 때 조차도 이렇게 그러면 이분에 하면 콤마 어디 있을까? 콤마 여기까지 심지어 이럴 때 조차도 이렇게 그럼 심지어 이럴 때 조차도 먼저 누구야? Specialist 전문가들이죠. In some complicated field 이걸 field 중에서 뜻? 분야죠. 몇몇 복잡화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익스프레스가 여기가 이제 작은 주어 여기가 작은 동사 왼쪽이
심지어 이런 어떤 전문화된 복잡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때조차 돼요. 전문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조차도 그들은요, 여기가 진짜 저거 don't use,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사용하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분야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도 사용하지 않아. sentences, 문장들을 anymore, 더 이상, 그치? complex, anymore complex, 더욱더 복잡한 문장을 쓰지 않아요. then 뭐보다? they do, 그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는 거 볼까? 왜 언제? talking about what to have for lunch. 무슨 뜻이야? talking about 뭐에 대해서 말할 때. 뭐에 대해서 말해? what to have. 무엇을 먹을까가 되겠죠. for lunch. 점심으로. 점심으로 뭘 먹을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그러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말하는 걸까? 이거 누가 가르치는 거야? 점심으로 뭐 먹을까 하고 얘기할 때 그들이 그러는 것보다 그런다는 게 뭐야? 동사체 되지. 이걸 가보라. 대동사잖아.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거 대명사지.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 받는 거 대동사라 그러잖아. 그랬을 때 대동사는 영어로 to를 쓰지. 일반 동사를 대신 받을 때. 그럼 앞에 동사가 뭔가를 찾아야지. 앞에 동사가 벌써 그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다.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자, 그들은요, 사용하지 않아요. 문장을. 어떤 문장을? 더 복잡한 문장을 쓰지 않아. 뭐보다 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언제? 점심으로 뭐 먹을래? 뭐 먹을까? 하고 얘기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복잡한 문장을 쓰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지? 여러분, 누가 받는 거라고? use야. 이런 거 꼭 기억하고. 간신히 원만하다, 가까스로 원만하다. 만약에 네가 단순히 가까스로 어떻게든 쓴다면 뭘 써? In spoken language, 구두의 언어로 이렇게 쓰게 된다면 You have a good talk. 너는 좋은 시작점을 가진 거야. As a writer, 작가로서의 좋은 시작점을 가진 거다. 작가로서 출발점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작가로서 네가 뭔가 글을 쓸 때 뭐 하라? 어려운 written language 쓰지 말고 spoken language로 편안하게 남들이 잘 읽을 수 있게 쉽게 써라가 포인트지. 얘까지. 근데 그런 게 답이 있었어. 이상하지. 보기가 잘못 나왔지. 근데 이걸 푼 사람이 난 신기해. 이걸 푼 사람이 신기해. 어떻게 풀었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안 이상했어? 안 이상했어? 이상하지? 이거 뭐지? 되게 이상한데, 그지? 내가 잘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괜찮아. 이상해서 안 했어? 잘못된 거 이제 알았어? 이상해서 못 풀었어. 그래. 이상했어. 그래서 여러분은 보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선생님이 요약해준 얘기 있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땐 편안하게 남들이 읽기 쉬운 written language가 아니고 뭐? spoken language로 써라.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 34번으로 가보자. 알겠지? 그 구문도 숙제로 하셔야 돼요.
Too many companies advertise their new products as if their competitors did not exist. 하고 나왔네요. 자, 너무나 많은 회사들은요, advertise한대요. 여기가 동사죠. Advertisement? 광고하죠. 그들의 새로운 신제품들을 광고해요. As if, 문득?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처럼? Their competitors, 그들의 경쟁자들이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안 본 것처럼이야? 안 왔던 것처럼이야? 가정법이지. 가정법에서 as if, 마치 뭐처럼. 근데 가정법에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을 짤 수 있어? 한 시제 밑에 현재에서 하나 따로 쳐서 과거를 쓰잖아. 그래서 as if 다음에 여기 시제를 과거 썼지만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현재를 해석해야지.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인 거야. 현재 반대. 그래서 그들의 경쟁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 경쟁자들이 있어 없어? 어떤 회사가 제품을 내놓잖아. 삼성이 휴대폰을 갤럭시를 내놨어. 경쟁자 있어 없어? 애플도 있고 LG도 있고 막 있잖아. 근데 마치 경쟁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반대로 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해서 우리 과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현재처럼 하는 거야. 이해 갔어? 알겠지? 응. 너무 많은 회사들은 광고를 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제품들을요. 마치 그들의 경쟁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신제품들을 막 광고를 해요. They advertise, 그들은 또 광고하죠. 그들의 제품들을요. In a vacuum. In a vacuum 한 거야? Vacuum이 뭐지? 진공청소기? 진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즉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 마당에 무에서 그들의 제품을 광고합니다. And, 아, 또 들어가죠. 아, 두 번째 동사네? 그럼 첫 번째 동사는 뭐였지? 여기, advertise. 그들은 광고하고요. 그리고 disappointed 되네요. 아, disappointed. 수동이죠? 실망하게 됩니다. When? 언제 실망하게 돼? Their message. 그들의 메시지가 fail to. 뭐 하는데 실패해? To get through. Get through 한 거야? 통과해 간다는 것은 이해되어지는 거지. 그들의 메시지가 이해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데 실패할 때 실망하게 돼. 제가요 이 제품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좋아요 하고 광고한단 말이야. 마치 다른 경쟁자들은 없는 것처럼 내 제품이 좋아요 하고 막 광고를 듣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실망하게 돼. 언제? 그 메시지가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저거 뭐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 회사는 실망하게 되는 거지. 아 이것쯤 몰라 왜 아무도 못 알아줘 이렇게. 그 다음, introducing, 소개하는 거죠. A new product category, 이사 여기 동사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동명사 주어. 소개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 어떤 범주. 새로운 어떤 제품의 범주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요. is difficult, 어려워요. 뭔가 새로운 걸 소개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if, 만약 이렇다면. 특히 어떻다면? The new category, 그 새로운 범주가, 새로운 어떤 구분되는 그런 부분이 is not contrasted이야. is not contrasted 문제? contrast는 무슨 뜻이야? 대조를 하다. 근데 is not contrasted 속수음이지? 대조되어지다. 근데 not 어떤지? 다 대조되어지지 않으면 뭐랑 대조되어져? against 뭐에 이렇게 상반되게 대조되죠. 뭐에 상반되게? the old one 이전 것에 상반되어지게 대조되지 않으면 특히나 어떻다고? 새로운 제품의 카테고리를 소개하는 건 참 어렵다. 알겠지? 여러분, 옛날에 툴은 어땠어요? 어. 옛날 툴은 이거 어땠어요? 엑시 들어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 눌러서 썼었잖아. 그지? 근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막 찍 눌러서 썼다고 막 툴 빠져갖고 막 묶고 아 되게 이상해져. 싫죠? 근데 우리 거는요? 고체예요. 흐를 리가 없어요. 아, 이렇게 립스틱 바르듯이 바르시면 돼요. 접착력 더 좋아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 되잖아. 근데 풀이라는 게 세상에 없었어. 근데 처음에 풀 딱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 거지. 그런 거 되겠어? 사람들이 이거 이해할 수 없겠어? 처음부터 잘 모르겠지. 여러분들 이제 밥을 쓰지 마세요. 이걸 붙이면 돼요. 어. 이 밥풀보다 더 강력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들은 그때 뭐라 그러는 거죠? 아니 밥 먹고 남은 거 밥풀로 하는 거 공짜인데 왜 이거 돈 내고 사서 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지? 응. 즉 뭐냐? 특히 언제? 새로운 그 카테고리, 새로운 제품의 어떤 그 분류 범주가 대조되지 않을 때. 뭐라? 옛날 거야. 즉 옛날 제품이 있어서 옛날 거는 이런데 이거는 달라요. 이런 식으로 대조가 되지 않을 때. 그걸 때 새로운 제품의 카테고리를 소개하는 것은 참 어렵죠.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죠. 알겠죠? 컨슈머스 소비자들은요, do not usually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까지 이렇게 덩어리를 외우는 게 좋죠?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지다. 소비자들은요, 일반적으로 관심 가지지 않아요. 뭐에? What's new and different요. 뭐가 새롭고 뭐가 다른지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왜? unless 분들. 그렇지. 뭐라고? 뭐뭐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It's related. 그것이 related다만 연관되다죠. 연관되지 않으면 to the old. 옛날 것이죠. 옛날 것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옛날 것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뭔가 관련성이 없으면요. 뭐가 새로운 거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That's why. 문득? That's why 하면 어떻게 스케치야? 그 이유는? 설명이네. 설명이네. 자, 여기 봐봐. 이거 꼭 기억해. That's because 하면 뭐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앞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 동그라미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뒤에 세모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that's because가 나왔잖아. 그럼 because는 항상 뒤에 뭐야? 원인이야. 여기가 원인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결과야. 여기 앞에가 결과야. 앞에 결과를 얘기해놓고 그거에 대한 원인,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that's because, 그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that's why는 why라면 뭐가 나와? 이 뒤에가 바로 뭐야? 여기가 결과야. 그러면 앞에는 뭐야? 여기 뭐야? 그러면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놓고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거야. 그것의 이유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Y가 들어가면 항상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해요. 여기에 대한 결과니까. Y가 들어있으면 항상 그래서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뒤가 결과야. 또 뒤에 준비. 맞지? Because 다음에 원인이나 이유가 나오고요. That's why 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여기 Y가 맞을 것 같이 일까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는 슬퍼요.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쭉 못 봤어요. 맞아? 슬퍼서 가족을 못 본 거야? 못 봐서 슬픈 거야? 못 봐서 슬프지. 여기가 원인이지. 그럼 여기 보세요. Y에서는 안 되고 여기는 Because로 써야 되는 거야. 그는 슬퍼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가 가족을 못 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가족을 못 봤어요가 앞에 가고 he's sad가 뒤에 있으면 그는 가족을 못 봤어요. That's why. 그래서 he's sad. 그는 슬퍼요. 이해까지? 여기 바뀔 수 있어. 이거 꼭 기억해. because랑 why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hat's why 하고 나오면 that's why 하면 항상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빨라질 수 있어요. 빨리 이렇게 하는데 됐죠?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 말만이 뭐랬어? That's why 하고 왔지. That's why가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앞에 어쩌고저쩌고 다 원인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 얘기할 거지. 그럼 That's why 다음에 결과가 나올 거지. 그럼 여기 주제문이 되겠어? 안 되겠어? 또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 또 주제문이 되겠지. 이런 힌트들을 잘 생각해. 알았지? 그래서 힌트를 이렇게 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과야. 그래서 주제가 뭐가 나올까? That's why. 그래서 if you have a truly new product, 만약 네가 가지고 있으면 진정으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it's often better. 이게 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 시간의 힌트는 뭘까? 성민아? 어? it to에 가져진 자 지금. 그래? 그것이 종종 더 좋아요. 그것이 뭔데? to say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아요. 뭘 말해요? What the product is not. 그 제품이 아닌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제품이 뭐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이 좋아요. rather than 오히려 뭐라기보다는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기보다. 이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즉 예를 들어 하면 돼요. 예를 들어 The first automobile 첫 번째 자동차는요 was called 불렸대요. 뭐라고 불렸어? Horseless carriage라고. Horseless한 말 말 없는 carriage는 마차죠. 말 없는 마차라고 불렸대 자동차. 왜? 사람들이 처음 봐서 뭐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동차 막 뭐 저거 뭐지? 이거 자동차야 없을 때 자동차를 이해하겠어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지. 어 이거는 말이 없는 그냥 마차야. 이렇게 얘기하면 오, 말이 없이도 가네, 우와.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지? 비교해서 얘기하기 쉽다. A name, 그리고 그 이름은요, which allowed, 허락하게 된 이름이죠. 뭘 허락해요? The public. The public 하면 대중이죠,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뭘 허락해? To understand. 이해하게 허락해준 이름인 거야. 뭘 이해하게? The concept, 그 개념. 그 개념. 뭐와 맞서서. 뭐와 대조되게. 뭐와 대조되게? The existing mode. 존재하던 모드는 무슨 뜻? 모드는 방식이야? Of transportation 하면 운송 방식이죠. 그 당시에 존재하던 운송 방식, 즉 마차죠. 그렇죠? 그 당시에 존재하던 운송 방식과 비교해서 against 대조해서 그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허락해줬던 이름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 오로모빌을 오로모빌이라고 하고 말 없는 마차였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대조해서 말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답은 뭘까? 다른 건 뭐겠어? 2번. 기존 제품과의 대비가 신제품 광고의 효과적이다. 이게 포인트가 됐죠? 그쵸? 복습 잘하고 단어 좀 잘 보고 이 사람들 이거 지금 보니까 리딩 공부 잘 안 한 것 같아. 선생님이 문제를 정성으로 지난 시간 걸 냈는데 너무 많이 틀렸어. 안타까워. 슬퍼. 오늘은 8월 10일이야. 이제 오늘은 8월 10일. 아, 오늘 숙제. 오늘 숙제는 아, 지금 몇 번 했지? 30 34 했지? 응. 33, 34 했지? 응. 33, 34번 공동독해 하시고요. 뒤에 있는 그지? 응. 그 다음에 35, 36번 문제 풀고 주제문 체크하고 단어 찾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복습 잘해. 오늘처럼 독해 이렇게 많이 틀리면 안 돼. 1일 테스트 하죠. 선생님 1일 테스트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릴 거 같은데요. 정성 들여 만들어서 하긴 해. 해주세요. 아, 네, 들어도 돼요. 들어도 돼.